이 무조건적 사랑과 사랑과 이 조건적 사랑.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요한 1서 4장.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뭐가 두려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없어지죠? 기도를 하든지, 웃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예. 자, 우리가 두려워진다. 는 것은 사실 여기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어둠을 내어쫓는 것은 무엇이다? 빛이다. 빛이 아니면 어둠을 없앨 수가 없죠. 추우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이 있어야 따뜻해져요. 사실 춥다는 것은 열이 없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다? 사랑이 없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와,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면, 두려움이란 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냐, 이거죠. 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유전자가 회복되지를 않겠느냐 이거야. 내 유전자가 망가지고 변질되고 꺼져버린 것은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고 분노 때문이고 증오 때문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 분노, 증오 이런 거는 무엇의 부산물인지 아세요? 조건적 사랑의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두려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아니, 내가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뭐 김정은이 같은 사람까지 사랑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야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맞는 생각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면 질서를 잡으려면 무섭게 하고
그러면 질서를 유지하려면 무서워야 되고 무서우면 우리 유전자가 꺼지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질서를 유지하려면 스트레스를 받고 무서워야만 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진짜 질서가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두려움보다는 너무너무나 큰 감사가 있으면 돼. 그렇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러고 저러고 안 하면은 벌 받을 줄 알아라. 그렇게 무섭게 안 해도 어떻게? 스스로. 예, 네,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질서가 잡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거죠. 그렇죠? 무서워서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질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바로 악령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패야 된다, 때려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 지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겁을, 이 벌을 줘서 두려워지게 만들어가지고, 착해진다는 것은, 말 잘 듣고 착해진다는 것은, 그거는 무서워서 착한 거지. 그리고 그 착한 이유가 뭐예요? 안 착하면, 혼나니까 착한 거지. 진짜로 착하고 싶어서 착한 것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착하게 행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왜 그렇게 행동 안 하면 나는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착한 것을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고 그런다. 그러니 위선이라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위선이 아니고 나는 정말 착하고 싶어. 착한 것이 훨씬 더 행복해. 그러려면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우리 이 세상에서는 다 죄를 지으면 벌을 줘서 혼내서 착하게 만들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나도 죄가 많은 곳에 뭐라고요? 은혜를 더하시고 원수라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내가 점점 깊이 알아갈수록 이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내가 과거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점점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점점 없어지죠. 없어지고 난 위선적으로 착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주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건 위선이 아니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내가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그런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가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확신이 더 굳어지고, 그러면 위선이란 것은 점점 없어지고, 내 스스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선하고 착한 사람, 선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어. 왜? 그렇게 살수록 내 유전자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더 켜지고, 내 면역력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내 몸도 더 건강해지고, 이거는 모든 면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면, 모든 것이 두렵고 위선적이고 다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조건적일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조건적이다 합시다.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줄 테니까 혼날 줄 알아. 자, 이렇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 정말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착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감시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야, 나를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는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결국은 누구 좋으려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좋으려고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하나님은 나를 부려먹겠다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너 내 시킨 대로 해.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상 누구 중심적 사랑이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결국 자기 중심적 사랑이지 상대방 중심적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결국 내 중심으로 이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내 시킨 대로만 해가지고 내가 덕을 보려는 그런 사랑?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런 뭐예요? 욕심이지.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야. 그것은 욕심이죠. 나를 부려먹으려는, 나에게 뭐예요? 갑질하려는 욕심이지. 욕심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심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기적, 자기 중심적, 욕심에 불과한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을 만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을 뭐예요?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면 어떻게 돼? 괴로워져. 그래서 사랑 안 할 때는 내가 눈물이 별로 없었는데 사랑하고 나니까 괴롭고 밉고 고통스럽고 찔찔 울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기심이요, 욕심이다. 내가 영원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정말 사랑 같은 사랑을 내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이기심과 욕심 그 가운데에서 내가 죽을 것이냐? 아, 그렇죠.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자, 그래 놓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형벌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형벌 때문.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벌 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진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뭣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몰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참 좋은 말이네. 네.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이거 뭐 수박 겉핥기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내용을 탁 깨닫고 보면, 이야,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랑이 다 이런 이기심, 욕심, 자기중심적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스트레스일 수밖에, 위선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상구 박사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왜? 변질된, 죄인이라는 것은 변질된 사람이란 거야.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란 게 없어야 되는데, 위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없어야 되는데, 욕심이란 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다 욕심쟁이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우린 그렇게 태어나버렸다 말입니다. 왜? 우리 유전자들이 벌써 그렇게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자기중심적이 되고 두려워지고 위선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유전자에 배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모, 조상들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요, 욕심쟁이요, 예, 그런
본질적으로 그런 변질된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행동으로 어떤 죄를 안 지어도 이미 이 유전자가 변질된 상태로서 태어나는 그런 상태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그 병아리를 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병아리 사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료들은 다 이제 수질을 맞춰야 되니까 진짜 병아리들의 건강을 위한 사료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집 사람이 채소 있죠, 채소, 상추, 배추, 이런 거를 아주 가늘게 실처럼 그렇게 다 다져가지고 주면 병아리들이 그렇게 잘 먹어요. 사료 안 먹어.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뉴스타트 했는가요? 강의도 안 들었다고? 다 뭐예요? 본능적으로 이것이 막 땡기는 거야.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쫙 썰다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너무 길고 뭐 너무 크면 병아리 목에 걸릴까봐 정성스럽게 이제 이렇게 썰는데 그 중에 어떤 조금 긴 거 있어요. 긴 거. 한 1cm 뭐 이래가지고 어떤 병아리가요 콕 집어가지고 길죠? 길면 어떻게 하게? 보니까 길다고 어떻게 하게? 예? 길면 요 놈들도 대박 그런 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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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남들 건 전부 뭐예요? 짧아, 토막토막 나는데 자기는 콕 집어보니까 길어. 길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토끼입니다. 이때까지 옆에 친구 병아리들이 뭐 뺏어 먹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이제 대박 하면 뭐예요? 옆에서 뺏어 먹는다. 이거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금방 도망갑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친구 병아리 두세 마리가 어떻게? 따라합니다. 또. 이야. 그러니까 이 병아리까지도 죄인이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예. 그래가지고 막 도망댕겨요. 그럼 또 두세 마리가 따라댕겨서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예. 그 이쁜,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 근데 이 속에 뭐요? 욕심이 있고, 뭐 대박 있으면 혼자 먹으려고 그러고 도망가서 혼자 먹으려고 그러고 또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자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런 이런 변질된 그는 인간의 진짜 본성이 아니야. 인간의 진짜 본성은 실제로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는 본성을 어떻게 상실한 변질된 인간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병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또는 변질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병도 알고 보니까 다 뭐예요? 뭐가 변질된 거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수준에서 뭐 암 덩어리가 없으니까 뭐 건강한 사람이 샀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다 병자야. 무슨 병에 걸렸게? 무슨 병에 걸렸게? 죽음이라는 병에 다 걸렸어. 그래서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환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한 100년 살고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80년, 70년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아시죠? 그러나 본래는 그런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았을 때는 그 변질되지 않는 인간의 마음 자체가 뭐예요? 본성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이 항상 나의 변질되지 않는 그런 유전자와 함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유전자도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 조건적 사랑의 그 변질된 생각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라는 건 뭐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옛날 내가 내 노력으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선택만 할 뿐이야. 선택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건강식을 선택하고 물을 충분히 규칙적으로 마시기를 선택하고 맑은 공기를 선택하고 이게 다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내가 웃음을 선택하고 노래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면서 그 선택의 싸움으로 점점 성령이 주어져서 그 성령이 내 뇌파를 변화시키고 상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점점 조금씩 뭐예요? 원상복귀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가 암에 걸려 있는 상태는 유전자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변질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나 암 환자가 나았다는 것은 와 이거는 그렇게 많이 변질됐던 유전자가 거의 정상으로 뭐예요? 회복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전자는 반드시 유전자가 이 나쁜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악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쁘게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가 정말 생명을 받아들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이 나쁘게 변질된 암 유전자들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뭐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가능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엄마가 없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무섭다가 엄마가 와서 품에 탁 안아주면 안 무서워. 결국은 이 두려움은 뭐가 있으면 쫓겨나갑니까? 사랑이 오면 쫓겨나가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이기적이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부려먹으려는 이기심이고, 내가 상대방을 좌지우지해서 갑질하는 것, 그게 목적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적 사랑의 목표는 뭐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나를 섬기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이란 뭐예요? 내가 권력을 잡았다. 또는 내가 돈이 많아졌다.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은 뭐예요? 다 나를 어떻게? 섬기도록 만드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다. 바라는 분이 아니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섬기고 싶은 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많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섬기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섬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섬기고 싶어 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지.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이상구, 이명열이 이리 와봐. 너 어떻게 내 시킨 대로 다 잘했어? 내가 한번 검열해볼까? 잘 안 해놨으면 혼낸다?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 예? 예. 이런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말.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 예수님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한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사람의 자식이라 그러냐면, 나하고 너희하고 뭐예요? 다 같다는 얘기예요. 너도 누구의 자식이고? 인간의 자식이고. 나도 인간의 자식이야. 벌써 이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위에 군림하고 갑질하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 온 것은이란 말도 참 겸손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건적 이 세상에서는
이 죄인의 이 변질된 이 세상에서는 아 누가 누구를 찾아와야 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찾으러 가는 법이 없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은, 신은, 신이 우리하고 동격인 인간이 되어서, 그 인간이 인간의 몸으로 된 목적 자체가 뭐예요? 우리하고 같이. 예. 네. 같이 살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러는 거야. 자, 보세요. 인자가 뭐예요?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뭐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아, 참. 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요?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각오도 하고 왔다. 그리고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왔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와. 그 사실 그래요. 어.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질병에 암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 의사들이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것은 유전자를 창조하신 분이 생명을 줘야만 그 망가진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게 돼 있어. 그럼 우리 인간은 나를 치유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을 푸른 가을 하늘 아래서 숲속을 거니면서 산책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은 그 산책을 즐기고 맑은 공기를 즐기고 운동을 즐기고 예 이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여러분 몸 세포 한 개 한 개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여러분의 유전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구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지. 우리는 편안하게 어떻게 밤에 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포 안에 생기를 보내서 그 변질된 유전자를 또 정상으로 복구시키고 있어. 사실 이제 이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이 그 이제 휴식하는 동안인데 그때 여러분이 아무 걱정 없이 아주 잠을 잘 주무신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참 일하기 편한 때야. 예. 네. 낮에는 사람들이 자꾸 악령을 받아서 걱정을 해. 예. 네. 조금만 뭐, 이제 걱정, 뉴스타트 해도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생각에 팍 또 사로잡혀 버리고 예. 이제 밤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잘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여러분이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 참
참 여러분을 섬기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주무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상도 하세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이제 제 세포 속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잘 테니까 들어오셔서 내 병든 유전자를 잘 섬겨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런 거를 상상, 그런 모습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잘 잠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락, 바그다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얘가 4살이야. 그런데 이제 집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온 이제 시골에서 다 이제 친척들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 얘가 화장실에 간 동안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그래서 결혼식에 온 자기, 뭐, 부모들, 엄마, 아빠, 뭐, 형제, 자매, 다 죽고 얘만 화장실에 가서 살아남고. 그래서 얘가 이제 고아원에 간 거야. 고아원에 갔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엄마 생각. 혼자서 울고, 유전자 다 꺼져 버렸어. 그렇죠? 잠을 자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파란색 유전자, 이거를 하나님이 켜줘야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유전자가, 이 초록색 유전자가 켜져야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돼요.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나도 모르게 골아떨어져 자게 돼요. 근데 엄마 죽은 거 무섭고 불안하고 이러니 유전자가 다 꺼지는 거죠. 그렇죠. 기가 막히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하나님이 준 생각일 거예요. 교실에서 분필을 꺼내왔어. 분필 쪼가리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아원, 그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엄마를 그렸어. 엄마 그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 품에 뭐예요? 엄마 품에 신발 신고 안기면 안 되니까 신발 딱 벗어놓고 분필 쪼가리 여기 놔놓고 다 엄마 품에 안겼다고, 안긴 거라고 뭐예요? 상상을. 옛날에 엄마 품에 많이 안겨봤을 거 아니야. 그때를 상상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유전자를 켰어. 그래서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고, 멜라토닌이 생산돼서 잘 잤어요.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사랑을 줘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아시겠죠? 엄마가 얘를 사랑한 것은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사랑이에요? 예, 네, 하나님이 준 사랑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은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일찍 7살 때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이제 먹고 살리신다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근데 이제 상구가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제냐 하면 방학 때야. 방학 때가 되면 어디로 가? 외갓집에 가요. 그러면 이제 상구가 외손자 1번입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상구 왔다 그러면 막 최고야.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세상에 상구가 최고야. 그래서 가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외할머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 그런데 여러분 20살 때 돌아가시고 지금 돌아가신 지가 57년이 됐어. 근데 지금도 우리 외할머니 생각하면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집니다.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건 이건 굉장한 특수한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울산의 그 산소에 57년 전에 묻혔을지라도 오늘 이 속초에서 57년 후에 이 손자가 우리 외할머니 사랑을 생각하며 그 유전자가 또 켜진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만큼 참 귀한 게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바로 영적 에너지니까.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만큼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뜻,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인 우리들의 뇌파를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 어디를 갔더니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도 자 제가 바로 이제 꼭 1년이 돼가네요. 작년에 뉴질랜드에 가서 트레킹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이제 그건 뉴질랜드고 그 한국에 와서도 그때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유전자 켜줘요 안 켜줘요? 켜줘요. 그래서 이 진선미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좀 그 위력을 좀 믿으셔야 돼. 안 그러면 자꾸 뭐예요? 검사를 해봐야 되나? 그럼 검사하면 뭐해? 검사해가지고 나빠졌다면 뭐해요?
나빠졌다고 항암 치료 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내가 그 진선미라는 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 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만 받아들이면 나는 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진짜로 노래 부르고 그래야 돼. 안 하면 두려움이 나를 정복해 버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절망적이 되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야 돼.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뭐예요? 쫓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 참 중요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두려움에 꽉 사로잡히면 뭐 든다 그래요? 주눅이 꽉 들어버리면 그때 유전자는 팍팍팍팍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2부에 남으시지 못하더라도 꼭 집에 가셔서라도 이 2부 강의는 아침 저녁으로 이 성경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다 골라내서 강의를 할 테니까 그거를 꼭 열심히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러면서 꾸준히 이 악령이 자꾸 우리 속에 넣어주는 두려움과 어떻게 노래 부르면서 웃으면서 그래서 웃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무조건 한번 한바탕 웃어야 돼. 하하하하. 응? 왜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응? 그럼. 그러니까. 어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뭔가 두렵고 걱정하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얼굴 보면요, 다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아시겠죠? 이렇게 복수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다 싸워야 돼. 자꾸, 이렇게 돼 있으면, 어둠이, 예? 내 마음속에 어둠이 깃들면 안 돼. 아시겠어? 어둠이 깃드는 것은 죽음이 깃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악착 끝이 어떻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이 노래를 여러분 많이 해야 돼. Smile, smile, smile 하고. 우리 화순 언니 웃음소리도 생각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꼬마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넣어주는 겁니다. 아시죠?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2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워갈수록
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기뻐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진선미로, 진선미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생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생명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